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발언이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22일 현 부총리는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고도 덧붙였습니다.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. 새누리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은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. 개인정보 관리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미봉책을 내놓고 책임 회피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